바로 정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른 판단,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정견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팔정도를 이해하시는 분이 여덟 가지를 앞과 섞어가지고 순서를 흐트려가지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 순서가 차례가 대단히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례대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앞이 바른 판단, 바른 견해, 이것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 바른 견해, 무명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 정사, 바른 사유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 사유, 생각이란 말이죠. 정견, 정사. 우리들이 생각은 지금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까 올까 뭐 등등의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사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바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는 저걸 훔쳐야 되겠다든지 저걸 가져야 되겠다든지 저 사람을 때려 눕혀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판단 이런 생각들이 전부 정사인데 그중에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정견의 힘을 입지 않으면 정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사가 이루어지려면 정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록 이 실제적으로 팔정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견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정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그 판단과 견해가 서지 않으면은 정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너는 정견의 그런 바른 판단과 견해를 가졌느냐? 물론 아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내게 계속적으로 영원히 항상 그런 판단 속에 있어야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유가 그 바른 사유가 나타날 텐데 어떤 때는 바른 판단을 했다가도 어떤 때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사유가 정사가 아니라 잘못된 사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견에 의해서 바른 생각, 정사 그리고 난 다음에 정어, 정업입니다. 정어란 말은 이미 앞에서 십선업, 십악업 할 때 우리가 언어로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설명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정어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른 판단, 정견이 있는 다음에 바른 사유, 바른 언어, 이게 정사, 정어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사, 정어, 정업은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신구의 삼업에 의한 행위입니다. 이 삼업에 의한 행위가 바른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바른 언어, 그 다음에 바른 사유 앞에 그리고 바른 행위, 동작, 작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신구의 삼업이 다 발라야 된다, 옳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정어가 바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른 언어는 이미 앞에서 십악업에서 설명됐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이 바른 언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언어 생활은 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면은 그 자체가 악이 된다고 설명되어진 십악업 안에 네 가지 언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망어 혹은 악구 혹은 양설 혹은 기어
이 네 가지 언어 생활은 이건 정어가 아니다. 이 네 가지를 피해 가야지 이게 정어다. 자, 앞에서 다시 복습을 좀 하면은 망어, 거짓말 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이 망령된 언어 생활, 거짓말입니다. 망어. 그 다음에 악구, 그랬으면은 악담하는 말, 남의 가슴에서 몹을 받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제가 예를 들기는 뭐 빌어먹어라든지 옌병을 해라든지 벼락을 맞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좋지 못한 언어다. 그래서 악구 요거 두 개 우선 피하고 그 다음에 양설. 양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혓바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해서 서로 이간질을 하는 것, 이간을 시키는 것, 이런 언어가 바로 양설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어라고 그랬습니다. 기자는 제가 실사 옆에 기할 기자 쓰는 글자인데 비단 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처럼 번드르하게 하는 말이죠. 그 이것은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꾸미는 말, 꾸민 말입니다. 여기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기어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를 이용하거나 상대에게 어떤 그 피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꾸미어서 하는 언어, 그 다음에 그 번드름하게 발라붙이는 그런 말, 이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아주 기분이 좋고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수식을 해서 칭찬을 하는 언어, 이것은 우리가 기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나중에 이게 이 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나타나는 단순한 행위만 가지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선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선의가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것이지 그것을 악의 행위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나타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느냐 하는 출발에서부터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라고 하는 문제도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첨하는 말 혹은 꾸미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악업에 해당됩니다. 정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수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아픈 환자에게 아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저께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기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망어에 대해서도 불교적 해석은 달라집니다. 거짓말도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기초적인 가르침이 있는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선지지범 개차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어진 계율을 개차, 이것을 개방하거나 이것을 차단하는 것을 잘 적절히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개차법, 막아야 될 때와 열어야 될 때를 잘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다음 문제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어 그랬죠? 그 다음에 정업 그랬습니다. 업이란 말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어도 사실은 언어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위라고 따로 한 것은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정업 그래가지고 바른 행위를 해라. 바른 행위란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동작에는 수많은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이거는 바른 옳은 행위, 이거는 옳지 않는 행위, 이거는 바른 행위, 이건 그런 행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행위를 피해라는 거죠. 이것을 피하는 것이 일단 정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이미 십악업에서 설명되어진 것이 다시 설명되어집니다. 십악업에서 우리가 설명되어질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악에 해당되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살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건 정업이 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철저하게 불교는 불살생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불투도. 나무 것을 훔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절도 혹은 강도 대단히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간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리고 정당한 관계가 아닌 이성관계, 성폭력이 휘둘어드는 건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이것은 악업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졌는데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로 가장 중심부에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옳고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어진다고 하면은 인류사회는 이게 파멸되고 또 이 자체가 지옥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지향하는 바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종교적 실천 행위 중에는 정사, 바른 사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 언어, 그리고 바른 행위 했을 때 이 행위에는 살생, 도적질, 그리고 간음하는 것, 이거 해서 안 된다. 자, 여기 세 가지 정사에서도 바른 사유를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사유 속에서도 우리가 십악업에서 이미 대두되었던 세 가지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른 사유라는 건 뭐냐? 우선 탐심을 갖지 않는 마음입니다. 탐욕심이 없어져야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탐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행복해지지 않고 개인 자신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 증오심, 분노심, 이런 것들이 전부 탐심, 진심,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정견에 해당되는 마음인데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지 못해서 바른 판단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 그리고 탐심, 그리고 진심, 분노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정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업에는 살생, 혹은 훔치는 일, 그리고 간음하는 일,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정업은 그러한 악의 행위를 피해서 하는 행위가 정업이 됩니다. 그럼 지금 네 가지가 설명이 됐는데, 본질적으로 제일 앞에 정견, 바른 판단이 있어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 사유,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 언어를 정어죠. 그리고 난 다음 바정업, 바른 행위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뒤로 밀어놓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생도 하지 않으면 안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계율이, 계율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당히 그것을 열고 막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막, 여기까지 바른 길은 본래를 끊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 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팔도인데 그 안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견, 바른 판단을 해라. 아, 그랬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바르게 봐라. 그게 정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사, 정어, 정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이렇게 세 가지를 발라야 된다. 정사, 정어, 정업, 이랬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이 바른 사유고, 어떤 것이 바른 언어고, 어떤 것이 바른 행위냐, 그 바른 것을 설명하는데 이러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앞에서 설명되어진 10악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지금 요 3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10악업, 살생 혹은 도둑질, 그 다음에 무슨 훔치는 거, 훔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 거짓말, 꾸미는 말, 두 가지 말, 뭐 등등의 것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정사요, 정어요, 정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불교적 이런 행위 계율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것이기는 한데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학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동국 TV 불교 아카데미의 학사 일정에 관한 문의는 동국대 성외교육원 서울 전화 269-3727번에서 8번까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팔정도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이니까 네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요 네 가지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명, 명자는 우리가 생명이다, 수명이다 할 때 목숨 명자인데, 여기서 정명이란 말은 바른 삶이란 말입니다. 바르다는 말은 정명, 바른 삶이다. 바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이 바른 삶이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